어릴 적부터 이제 꾸준하게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온 거랑 한 번씩 가서 자기가 이제 레슨마다 하는 거랑은 좀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거든. 네. 근데 성건이의 몸을 보면은 이제 그걸 다 이겨내면 충분히 저는 네,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김서현 선수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. 네. 저한테 처음으로 너클볼을 던지더라고요. 저는 이제 당연히 빠른 볼로 승부할 줄 알고 지금 너클볼 너클 이렇게 들어오다가 초구가 네 초구로 그 투스타 먹기 전까지 다 너클볼이랑 이제 변하거든요. 뭐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공 던지는 거 자체가 이제 엄청 무서운 거예요.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. 던지기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캐치볼 상대가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. 어? 저 사람 맞추면 어떡하지?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. 이제 무스터즈 선수들 중에 물론 레전드 출신 선수들도 있지만 네. 뭐 최근에 뭐 선성원 선수부터 시작해서 네. 전현수 네. 황영모 독립리그 출신의 황영모 선수도 있고 네. 비프로 선수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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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제 프로로 가고자 하는 그 선수들도 네. 이렇게 모임이니까 무리가 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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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을 보면서도 좀 느끼신 게 많이 클 것 같아요. 그 선수들을 보면서 제 아마추어 때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더라고요. 네. 물론 그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이런 선배들 같이 야구하면서 이게 진짜 큰 경험이거든요. 엄청난 네, 경험. 엄청난 네네. 경험. 나중에 프로 가서도 이제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엄청 좋은 경험인데 지금 아마추어 그 대학교나 아니면 그 독립리그 있는 친구들 같이 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옛날에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후회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예전에는 이제 제가 프로 했을 때 20살 확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네 나이대로 돌아가면은 진짜 뭐 내가 있는 거 다 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저는 당시에는 이제 나도 빨리 그 전 나이 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쌓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시 정말 20살에도 돌아가고 돌아간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기회를 갖고 이제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정말 많이 부러워했어요. 뭐 다른 선수들이야 이제 뭐 대학생이고 독립리그 있지만 네.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더 울림을 줬던 선수는 선성훈 선수의 배팅이었거든요. 네. 네. 엘리트 코스를 전혀 밟지 않고 네. 혼자 레슨 받으면서 그 마운드에 오른다는 게 어우 그 선수는 얼마나 그 마음이 좀 네. 예, 근데 솔직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지금 성건이가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. 네. 이제 어느 이제 물이 오를 정도의 나이인데 그때까지 레슨이랑 뭐 이런 걸 통해서 야구를 이 정도까지 해왔다는 거는 성건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야구를 그러니까 배웠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. 제 생각에는 거기서 야구 열정으로 따지면 성건이 1등인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. 솔직히 이제 뭐 취업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나이인데 정말 야구를 좋아해서 정말 운이 좋게 이 몬스터즈 들어오게 된 거고 이 나이까지 이제 야구 하나만 이제 보고 올인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. 대단한 것 같아요.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이. 또 선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네. 또 얼마나 그 정현수 선수나 어떤 원성준 선수나 뭐 또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을 것 같은 그 선수가 얼마나 또 부럽겠어요. 그렇죠. 근데 뭐 김현수 선수가 육성선 신고신화를 이뤘듯이 네, 손성호 선수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피지컬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지금 김성 감독님이 엄청 훈련을 많이 특훈을 시키고 뭐 하나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외야에서 봤을 때 그 공의 묵직함이나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진짜 감독님이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문제는 이제 지속성이죠. 이전에 한선태 선수가 비선출로 입단을 했지만 결국은 몸 상태나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시즌을 치를 길게 갈 때 어려움이 분명히 뒤따르더라고요. 아무래도 야수랑 투수랑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릴 적부터 이제 꾸준하게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온 거랑 한 번씩 가서 자기가 이제 레슨마다 하는 거랑은 좀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. 네. 근데 성건이의 몸을 보면은 이제 그걸 다 이겨내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타자 입장에서 정현수 선수를 만약에 상대한다. 만약에 프로에서. 그럼 어떨 것 같아요?
솔직히 좀 많이 다 까다로울 것 같아요. 특히 저도 제가 근데 왼손 투수 볼을 솔직히 했는데 오른손보다 더 잘 쳤거든요. 네. 한수의 이제 변화구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뭐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예요. 볼 끝도 힘도 있고 투수가 스피드가 다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. 네. 정말 그 볼 끝의 움직임이나 이런 변화구의 이제 예리함, 저는 그게 더 선수 때도 되게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. 한 용병 선수가 한 155, 160 던지는 볼도 쳐봤고 130 후반 정도 직구도 쳐봤는데 오히려 저는 그냥 빠르게 오는 그 공이 더 치기 좋더라고요. 선수는 스피드가 아니라 이 볼의 힘이랑 그 변화 후에 예리함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. 지금은 되게 성적이 좋아요. 네. 네, 지금 나오고 있는 방송에서 네네네. 네, 이전에 김문호가 아니더라고요. 뭐가 좀 뭐 딱 터지고 이렇게 올라서는 건가요? 어떤가요? 저도 어떻게 보면 배우는 입장이니까 네. 이제 감독님이 이제 어떻게 주문하는 걸 자꾸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아마 그 중에서 감독님의 OK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그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시합을 초반에 못 나가서 왜 좋다고 하는데 왜 안 나 못 나가지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. 지금 뭐 감독님께서 알려주신 폼도 이제 수정해서 이제 저도 이제 바로 이제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. 네. 감독님이 이제 알려주신 폼으로 쳐보고 있는데 잘 맞으니까 이걸로 만약에 프로에서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. 네,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이제,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?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? 요즘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짧은 시간에 그걸 파악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네네, 네, 그렇죠. 나도 잘 몰랐던 부분이죠. 네네, 당연히 네네, 뭐 타격을 남이 봐줘야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거니까. 네네, 네. 그때 당시에도 저도 안 맞고 있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는데 또 이게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게 감독님이 워낙 이제 저한테 주문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주문을 연습할 때 하세요? 아니면 경기 중에 하시는 거예요? 연습할 때 주문 많이 하시고 제가 근데 그 후로 경기 중간중간에 감독님한테 한 번씩 여쭤봐요. 네. 근데 오늘 뭐가 안 좋습니까? 뭐 어떻습니까? 이렇게 감독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원포인트로 한 번씩 알려주시거든요. 이렇게 해보자 해서 뭐 좋으면 감독님이 네. 감독님도 좋아해 주시고 뿌듯한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든 뭐 아바타든 어떻든 간에 네. 잘 수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미잖아요. 네네네네. 네. 수비하는 애는 어때요? 수비는 확실히 근데 제가 뭔가 뭐 잘하지도 못하지도 뭐 그런 뭐 보통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타격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하면서 공을 많이 보니까 이제 되는데 수비는 조금 이제 확실히 예전 같지 않은 게 느껴져요. 던지는 것도 그렇고 네. 공을 쫓아가는 것도 그렇고. 롯데에서 같이 야구했던 이대호 선수를 여기서 같이 지금 뛰고 있는 거잖아요. 사실 하나로 가면서 이제 그런 관계들이 또 이제 상대 팀을 만난 상황이어가지고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때요? 저는 솔직히 이제 롯데에서만 이제 선수 하고 끝내고 싶은데 워낙 하나로 넘어가고 나서 대호 형이랑 같이 그냥 연락 한 번씩 하고 주고받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네. 같이 다시 야구를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. 또 같이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김은호 코치도 선수 때 이제 내가 은퇴 이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아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네네. 했을 거예요. 그쵸? 네, 그렇죠. 그 뭐 거의 몇 가지 네. 사례가 없어요. 네네, 맞아요.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? 그 당시에도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. 그때 마냥 여기서만 있을 거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아요. 그 지도자 자격증 준비도 공부도 하면서 네네. 제가 나갈 걸 좀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 여러 학교 쪽에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. 우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도자 쪽으로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감독님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가게 됐죠.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? 제일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과의 소통? 이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는 솔직히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선수의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, 심리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얘가 뭐가 부족한지 알려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 친구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영상도 많이 보고
그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하거든요. 네. 그쪽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다른 게 아니고. 어. 네. 근데 가장 이제 큰 거는 이 진로에 일 것 같아요. 성적을 네. 내서 이 선수가 네네네. 프로를 가거나 아니면 네네. 뭐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진로 이것도 또 지도자들이 네, 생각하시네요. 맞아요. 제가 이제 지명한 당시에 드래프트도 제가 끝까지 안 봤거든요. 어. 제 이름 나오는 거 보고 좀 이따가 그냥 안 봤는데 네. 작년 드래프트가 제가 이제 가르친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드래프트에 나온 해였어요.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끝까지 다 봤거든요. 숨 죽이면서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. 저희 부모님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부모의 마음이 되는 것 같은 느낌. 네. 정말 내 제자 한 명이라도 프로에 가서 선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결국 작년에는 한 명도 안 됐었어요.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네.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좀 더 현실을 좀 더 깨닫게 됐고 아 그래 맞아 프로란 벽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곳이었구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솔직히 기대되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선수들이 될 거라는 솔직히 100% 장담할 수 없는 게 말 그대로 스카우트 시장이기 때문에 또 올해도 9월 달에 또 이제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좋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수들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. 프로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네. 성적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. 네. 그렇잖아요. 선수를 뭐 성장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. 스카우터들이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계속 이겨야지 그렇죠.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엄청나게 이제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서 보여줘야지 너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전력을 다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. 선수들도 김성 감독이랑 같은 비슷한 그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좋은 베스트, 그러니까 이 선수 다 골고루 기용하는 것도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일단 승리해서 그 다음 경기에서 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최상의 전력으로 베스트로 가야 된다.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네. 저도 공감하고 너무 친분 있는 스카우터들한테도 저희 학교 친구들도 엄청 홍보 열심히 하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죠. 너무 얘는 먹어도 무조건 좋다. 이렇게 말하면 또 네. 신뢰성이 아예 떨어지거든요. 네. 근데 지금까지 최근형을 통해서 만났던 여러 팀들 있잖아요. 고등학교 팀도 있고 대학교 팀도 있고 독립리그도 네. 있고 네네. 개인적으로는 네.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? 진짜 다 기억에 남는데 저는 작년에 청소년 대표랑 했던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첫 직관 경기이기도 했고 맞아요. 지금은 다들 이제 프로에서 이제 활약하고 민영철, 뭐 김민석, 예, 예. 네, 김서현이나 뭐 그때 이제 시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직 한국 미래는 한국의 미래는 밝구나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정말 야구도 잘하고 야구 열정도 보여주고 옛날 추억도 많이 떠오르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 경기는 제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가 과연 이런 이 고청 야구장을 가득 채운 곳에서 뛰어본 게 올 서전 때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고청 야구장에서 그만큼 의미도 많이 있었고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었어요. 그때 선수들 많이 울지 않았어요 그때? 뭉클뭉클했죠. 네. 뭉클했어요 그때. 네. 막. 네. 처음 첫 직관이었기 때문에. 첫 직관이어가지고 네. 첫 직관인데 솔직히 저희도 그렇고 뭐 제작진도 그렇고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. 매진된 걸 보고 나서 정말 이 방송의 힘도 대단하기도 하고 맞아요. 네. 그렇게 환호성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물론 승패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축제 분위기 같은 네.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중심에 제가 같이 있다는 가치가 너무 재밌었고 영광이었습니다. 대표팀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대회 나가기 전에 정말 네네. 큰 무대를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마 프로 가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 뛰는 게 어려웠죠. 예, 네. 어려웠을 텐데. 할 수가 텐데. 없죠. 네. 이제 최강리그에서 계속해서 작년에 네. 고기야구 팀들이랑 경기를 하면서 네네. 눈에 보이잖아요. 선수들 예전에는 사실 고기야구 선수들 이름 몇 명 외에는 외우기가 그렇죠. 어렵죠. 네, 네, 네.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고. 그 중에서는 이제 팬덤도 형성이 되는 선수들이 있고 네네네. 정말 저도 엄청 재미있게 봤거든요. 근데 그게 드래프트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네. 완전 터졌죠. 그렇죠. 시청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 지명해서 이제 던지는 네.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또 감회가 새롭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 친구들한테는 엄청 좋은 경험하고 그렇죠. 이제 프로를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
그때 청대 때 만났던 선수들, 투수들, 뭐 유정철 선수도 있고 김선현 선수도 있고 근데 네. 어떤 선수 좀 인상 많이 인상적이었어요? 저는 김선현 선수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. 네. 저한테 처음으로 너클볼을 던지더라고요. 저는 이제 당연히 빠른 볼로 승부할 줄 알고 지금 무슨 너클볼 이렇게 들어오다가 초구가 네 초구로 그 투스트라이크 먹기 전까지 다 너클볼이랑 이제 변화가 없죠. 뭐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몸쪽에다가 156? 7? 근데 저는 그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오금이 절 정도로 오는 볼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. 볼이 정말 뱀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몸쪽에서 딱 들어오는데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. 그 정도로 위력적이었고 진짜 와 정말 그때 그냥 루킹 삼진이었어요? 네 루킹 삼진 그래서 얘는 프로가도 분명히 좋은 쪽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배짱도 있고 대담하고 계속 너클볼을 보다가 네. 그러니까 느린 공을 보다가 마지막에 네. 어떤 회심의 결정구 네. 결정구잖아요. 네. 그 네. 선수 그렇죠. 입장에서는 네. 네. 그럴 때 본인은 얼마나 짜릿했겠어요. 그렇죠. 제가 그 희생양이 됐다는 거에 좀 약간 그거 하지만 정말 근데 저는 그거 알고도 못 쳤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좋은 볼이 들어왔고 네. 정말 몸쪽으로 꽉 차는 직구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지금 들어가서 치라고 해도 못 칠 것 같아요. 정말 크게 될 선수라는 걸 한 번도 느꼈던 것 같아요. 뭐 지금 비록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뭐 스무 살이기도 한 거죠. 그럼요. 네. 앞으로 갈 길이 먼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. 좋은 선수로 대성할 거라 생각합니다. 네. 거기서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고 차이는 말 그대로 이제 멘탈 문제인 것 같아요. 자기가 이거를 이겨내느냐. 항상 이제 대형도 그렇고 뭐 형들이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실수했을 때 가장 빨리 있는 사람이 1군을 잘 안는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. 그 실수에서 젖어서 계속 거기에 묻혀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트라우마 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팝플라이 떴을 때 이걸 놓쳐서 그 후로 이제 그것 때문에 경기가 뒤집어지면은 이제 그걸로 엄청나게 이제 흔들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순간 이제 입수가 되는 네 맞아요. 거죠. 근데 대호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내기 쳐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. 그만큼 이제 멘탈이 강한 선수인 거죠. 이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. 혹시 선수 때 입수가 있었던 적 있어요? 네 저는 신인 때 전 처음으로 이제 이 던지는 곳에 입수가 생겼었거든요. 네, 그런 것도 외야에서? 네네. 네. 저는 그 당시까지 하면 공 던지는 거 자신 있어가지고 한 번씩 고등학교 때나 아마추어 때 던지는 거 이제 그런 입수 걸린 친구들 보면은 이걸 왜 이렇게 못 던지는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딱 겪고 나서 이제 느낀 게 와 이건 진짜 마음의 병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구나 생각해요.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? 사진 영장 예전에 인조연지였어요. 그래서 이제 비가 온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는데 컷오플릴이라고 전 이제 내야 중계수한테 던져주는 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공 젖은 공을 던졌는데 이제 빗나간 거예요. 몇 번 빗나가서 아 그거 끝났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미팅을 한 거죠.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요거 엄청 많이 먹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방망이 패팅 연습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이미 공 다 젖은 상태에서 저보다 이제 훨씬 나이가 높으신 선배님들 이제 배팅볼 던져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맞추고 나서 이제 완전 이제 맛이 간 거죠. 팔이 배팅볼 던져줘 갔는데 이 손이 이제 감각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선배들 이제 막 맞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배팅볼 제외시키고 그다음부터 그 다음날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는지 까먹은 거예요. 진짜 공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웠겠네요. 네 엄청 이제 그 후로 정말 많이 고생 많이 했죠. 지금도 이제 이게 진짜 긴 사람 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 짧게 끝난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 후로 진짜 고생 많이 하다가 안 당해본 사람 모른다는 말 같은 게 감각 자체를 잃어버리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. 그냥 던지면 되는데 가운데 왜 못 던지지? 그 정도로 저도 감각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공 던지는 거 자체가 이제 엄청 무서운 거예요.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. 던지기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캐치볼 상대가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. 저 사람 맞추면 어떡하지?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. 여기서 내가 만약에 땅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되지? 이런 게 좀 약간 멘탈 약한 사람들이 딱 그렇게 잘 걸리는 것 같아요. 아마 코치로서 지금 대학에 계실 때도 네. 선수들과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뭐 메케닉이나 어떤 테크닉적인 면도 있겠지만 네네네네네. 멘탈적인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. 선수들을 최대한 좀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배팅 저도 이제 이걸 안 던져본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
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하는지 좀 얘기해주고, 전 잘 됐을 때보다 안 됐을 때 그 관리, 이제 멘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럴 때 좀 더 좀 가깝게 다가가서 이 선수를 최대한 좀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 많이 해요. 시합 때 들어가서도. 진짜 저는 못했을 때 다그치는 건 저도 당해봐서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. 기분이 안 좋은, 자기, 누구보다 자기가 더 기분이 안 좋거든요. 못했을 때는. 실수했을 때는. 근데 거기서 옆에 사람이 더 이제 해버리면은 정말 더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. 절대 자기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선수가 없거든요. 요즘엔 또 레슨장 많이 다니잖아요. 그런 것도 다 가도 좋다. 왜냐면 거기서 가르치는 게 다르고 나도 가르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너한테 맞는 걸 찾는,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너한테 맞는 걸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니까 무조건 나한테 매달릴 필요는 없다. 황준석? 네. 장충구. 네, 장충구 투수고 좀 굉장히 매력이 있던 투수인 것 같아요. 마지막 또 이제 은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출이잖아요.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. 제 발로 제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.